네, 내시키타 시리즈입니다. 57입니다. 네, 버즈비TV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라이트 에이지들을 했잖아요. 예, 라이트 에이지들을 하고 나서 헤비 에이지들을 오니까 진짜로 헤비하네요. 와, 이게 엄청 깠네, 이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많이 깠다 뿐만이 아니고 얘가 이제 겹이 두 겹인 거죠. 이제 까인 게 예전에는 3톤, 2톤이었나요? 3톤이었네요. 3톤이었네요. 3톤 썬버스트였던 상태에서 그 위에다가 이제 요 색깔을 한번 더 칠한 거를 깠으니까 네, 비추색. 네, 옛날에 그 우리 그 페이슬리 같은 거 보면은 이제 그 까면은 그 밑에 겹이 막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게 우리 예전에 그 색깔 막 칠한 다음에 위에 까만색으로 그 덮고 못으로 긁으면 그게 뭐였죠? 그 이름이 뭐였지 기억나십니까? 그렇게 했던 그 기법? 펼치는 건 데칼코만이고 이거는 이건 스크래치인가 그냥? 스크래치인가 봐요. 그냥 긁는 거. 예. 약간 그런 느낌으로 겹이 여러 겹이 있었던 예. 거죠. 지난 시간에 라이트 에이지드는 9.0, 9.5를 받았었고요. 그 저번에 했었던 이제 요 S는 S63 헤비 에이지드 19.5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지금 텔레는 9를 주고 스트라토캐스터는 10을 주셨는데 그때 예. 이번엔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그때보다 가격은 30만 원이 더 비싸요. 이게 인건비가 좀 들어갔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가격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지난번에는 63이었잖아요. 애쉬에다가 로즈우드가 올라가 예. 있었는데 이건 57 엘드에다가 메이플 조금 통맥에. 더 네, 투박하면서도 빈티지한 질감을 살리고자 하는 스펙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타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뭐 흔히 팬더에서 맨날 얘기했었던 5762 같은 그런 조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이 50년대의 그런 투박함을 좀 잘 보여주는 기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또 엄청 초고득점을 주실 가능성이 높다 높다요. 이렇게 높아. 봐야 되겠죠. 자, 399만 8천원 S57 헤비 릴릭입니다. 오, 멋있다. 네, Made in USA이고요. 98.5cm 전장, 무게는 3.50kg, 두께는 43+2mm인데 이씨 여러분 거기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아니 이따위로 섞어보드냐고 막 우리가 막 얘기할 만큼 마감이랑 막 이런 것들이 네. 정말 헤비 에이지드라고 네. 해서 그 컨셉은 알겠지만 여기 막 다 짚어먹고 네. 아. 막 자르고 여기 막 울어있고 두두두더라고요. 진짜 대단합니다. 네, 대단하네요. 네, 그래서 그 2mm짜리 플레이트 저 키카드 보실 수 있고요. 네, 12프레트 뒷둘레는 78mm 그리고 바디는 엘더 바디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C-shape 넥, 메이플 C-shape 통넥이고요. 네. 뒤쪽에는 거의 다 까져 있죠. 네. 그리고 클러슨 타입의 빈티지 헤드머신 튜너. 요게 또 사인펜으로 여기 네, 또 여기 이상하게 낙서해 놨죠. 네,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보면은 이쪽이 이제 내시키타스 로고 써 있고요. 그리고 터스크너트 41.3mm 너비입니다. 지판은 아까 말씀드렸던 통입니다. 통. 여기서부터 이제 보통 까지는 게 이런 식으로 사선으로 까지는데 지금 5프렛까지 전부 다 6번 줄까지 까져 있어요. 네, 1, 2, 3, 4, 5.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저기까지 내려갑니다. 굉장한 랠릭이죠. 자, 요게 지판공률 반지름은 253mm, 10인치고요. 스케일 길이 648mm입니다. 프렛은 21프렛, 던업 6105프렛이고요. 롤라 픽업 세트 장착이 되어 있네요. 컨트롤은 원 볼륨, 투톤, 5A 픽업 세트인데 그 톤이 먹혀있는 게 어떻게 된다고 예, 하시죠? 이게 프론트 톤도 먹고요. 네. 미들에서도 예, 먹고요. 먹고요. 네. 요 뒤에는 이게 안 먹고 요게 먹습니다. 단독적으로. 아, 그럼 2단에서는 톤 두 개가 다 먹는다니까. 예, 여기서 다 먹고 이거 완전 음원톤 되겠는데. 아, 그러게요. 그렇군요. 저런 식으로 톤이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 네,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고요. 헤비 에이지드 레벨에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는 기타입니다. 자,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팬더 앰프고요. 네. 요 톤 앞에 뒤까지는 음의 형태가 사라질 정도의 거의 진짜 이 정도면 이게 뭐 톤이라고 할 수 있나 이걸? 통으로 사라지는 미들 픽업 뭐 내쉬나 팬더나 다 미들 픽업이 기가 막혀요. 네.
일단은 그냥 이것만 내리면 다 내려가거든요. 형태가 아예 없어요. 없었죠. 네. 굿. 마샬. 톤 줄이면? 아 이거 형태가 없어져. 2단이고요. 마샬에서도 한번 무톤. 어우 답답해. 2단 무톤. 안정적이에요. 진짜 오칠 소리일 네. 수도 있어요. 이게 자 팬더의 듀얼리스트. 얌전해. 어우. 이게 확실히 그러네요. 50년대 것들이 빈티지한 느낌 확 더 납니다. 어, 나요. 네. 어우, 마샬 게인 이거 좋다. 네, 좋네요. 저는 취향을 따지자면은 저는 60년대 것들이 내슈에서는 조금 더 제 취향에 맞는 것 같고 그 60년대가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텔레를 치고 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 이거는 약간 조금 나한테는 좀 빈티지한 느낌이 좀 모자라다 그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은 50년대로 가시면 확실히 그게 좀 해소가 네, 될 것 같아요. 완전히 넘치는데요 빈티지한. 네 빈티지한 느낌이 넘치면서 그러면서도 이제 뭐 톤이나 이런 것들이 막 찍찍거리거나 스트레스풀하지 않고 믿을 때 여기 잘 살아있는 힘 있는 사운드를 주고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야. 아, 네.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죠? 에릭 클랩턴 기타 소리였군요. 팬더에서 많이 듣던 소리죠. 네, 많이 듣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칠 헤비에이지드 반주 묻혀서 들어볼게요.
신나다. 잘 들어봤습니다. 이게 좋네요. 네, 50년대하고 60년대의 그 사운드 기조 차이가 많이 나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취향껏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되게 좋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있네요. 저는 확실히 60년대 쪽. 네, 선생님은 아무래도 50년대 쪽이 아닐까 예상을 해봅니다. 사실 선생님 무슨 생각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어떠세요, 선생님? 진짜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진짜 좋아. 5060을 치죠. 왜냐하면 네. 선생님 60도 만점을 주시긴 했단 말이야. 네. 이거는 이거 네. 깐 것도 마음에 들고 디자인도 마음에 들고. 선생님이 그때 이제 S63에다가 네. S63에다가 올해 마지막 태풍 4쉬 이렇게 네. 드렸단 말이에요. 너무 좋아갖고 네. 그 뚫고 나오는 힘, 그 뭐 역시 잘 소리가 작지만 잘 들려. 네. 그리고 저는 귀티 나는 빈티지 구, 네. 9.5 귀빈하고 네. 9.5 이렇게 드렸었고요. 오늘 S57은 이제 선생님이 뭐 요거 63이랑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냥 연주자의 느낌으로. 아, 이게 훨씬 푸들푸들하죠. 아, 좀 더 옛날 네. 것 같은 느낌이 네. 난다. 푸들푸들하고 좀 짧아요. 되게 서스틴이 짧아. 네, 그래갖고 그 진짜 그냥 천칭에다 놓고 비교하자면 그 63이 더 좋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천칭에다 놓고 비교하자면 예. 하지만 그 매력 자체가 매력 다른 자체는, 포인트에 네.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럼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리도록 할게요. 내쉬 에릭크래프턴 시그니처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내쉬 에릭크래프턴 시그니처. 저는 그때 귀티나는 빈티지 드렸었잖아요. 네. 이건 직관적인 빈티지. 직빈. 직빈. 네. 아무 의미도 없는 줄임말이지만 어쨌든 직관적인 빈티지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아, 이거는 좀 이거 톤 배열이나 이런 건 참 신경 써서 잘했네요. 네. 선생님은 굉장히 좋아하실 만한. 네. 네. 점수 몇 대 몇? 드링. 9.5! 9.0. 네, 9.0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난번보다 0.5씩 줄어들었네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격을 생각해보면 400이라는 가격을 생각해보면 지난번보다 훨씬 비싸요. 비싸요. 30이 더 비쌌잖아요. 가격을 생각해보면 지금 뭐 굉장히 준수한 게 아니고 완전 고득점이죠. 완전 고득점이네. 완전 고득점 받았죠. 일어날 뻔했죠.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뭐 여기서 이제 질문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4시를 4대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T63 T63 오늘 한 거고요. 예. 제일 먼저 했던 T52, 예. 그 다음에 S63, 예. 그 다음에 T63, 예. S57 이렇게. 이 네 대 중에 한 대만 그냥 드리겠다. 그럼 뭐가 들어갈 겁니까? 그 S63. S63. 예. S63이요. 예. 아, 그렇군요. S63을 가져가신다고요? 아, S63. 선생님 10점 주신 거. 예. S63. 이누 씨는 저거 같은데요? 저는 T63. 네, T63 가져갈 거예요. T63. 예. 건우는 뭐 가져갈래? T63. 오, 그래. T63. 예. 그럼 저기 최피님은 헷갈리죠. 그래도 최피님 역시 깁슨. 그래도 굳이 하나만 꼽아 주신다면. 아, 이번에는 기권하셨습니다. 이쁘니까 이걸로 하시는 게 어떠세요? 이쁘긴 이게 최고 이쁜데. 보통 최피디님이 이렇게 한 번씩 골라 주시는 걸로 되게 네. 캐스팅 보트가 되거나 네. 뭐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근데 네. 저희가 또 뭐 부탁드리면 잘 골라 주신단 네. 말이에요. 근데 오늘처럼 기권하는 경우는 잘 보기 힘든데. 드문데. 그만큼 이게 뭐 고르기가 좀 힘든 그런 라인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해요. 되게 전체적으로 다 좋아요. 네. 솔직한 얘기로. 그렇습니다. 네. 아, 오늘 뭐 또 4시에 또 새로운 영역, 50년대, 좋네요. 60년대의 텔레라스 지금 스트레스를 다 해봤는데 네. 또 4시 다른 기타들 들어오는 대로 다 리뷰를 해보고 싶을 만큼 아주 괜찮은 그런 브랜드였습니다. 4시 베이스도 좋죠? 그쵸. 네. 저희가 베이스타임즈에서 했습니다. 아, 네. 승채씨가 또 아주 눈에 불을 켜고. 그거 왜 이렇게 좋아해? 뭐만 나오면 좋아해? 얘는 표정을 숨기지를 못하니까 네, 리뷰어로서 어떻게 네. 보자면 그러니까 뭐랄까 리뷰어로서 정보를 제공한다라기보다는 네. 그 약간 그 피실험자 같은 느낌이잖아요. 네. 앉혀놓고 좋아하면 엄청 좋아해. 뭐 이런 거. 개종치 뭐 이런 거야. 파블로프의 베이스 같은 거라 네. 그 승채의 표정을 보고 네, 사람들이 아 저거 아, 좋은 건가 보다. 약간 이런 거. 피험체 같은 느낌이에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 장난 아니죠. 이렇게 4시 기타 같이 리뷰를 4대를 일단 가장 중요한 메인들을 해봤습니다. 네. 다음번에 또 저희 좋은 나머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네, 기어들 모아서 리뷰 계속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여러분 팬도의 정말 괜찮은 대안 브랜드 4시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학교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 타임스!